안녕하세요. 속도 조절 기능이 없는 그라인더에 속도 조절 기능을 한번 설치해 보았습니다. 설치라고 해야 돼, 개조를 했는데요. 이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오래된 골드스타입니다. 골드스타 그라인더인데 이 그라인더는 속도 조절 기능이 없습니다. 그렇다고 새로 속도 조절 기능이 있는 걸 사긴 또 그렇고, 속도 조절 기능을 왜 하려고 하냐면은, 이게 그라인더가 고속으로 회전할 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, 그리고 날이 굉장히 빨리 상합니다. 얇은 박판들을 절단할 수 있는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부상도나 날의 소모도 줄일 수 있고, 안정상의 이유와 소음 뭐 여러 가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 기능을 넣었습니다. 이렇게 선을 잘라서 조금 뭐 위험해 보일 수도 있고 지저분할 수도 있겠지만, 선이 길어서 작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보시면은 요 노브를 통해서 가변장이죠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요 노브를 통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배선 작업은 굉장히 간단하고 설명이 다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. 작동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노브를 조정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올립니다.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. 그러면 노브를 한번 돌려볼게요. 보이시나요? 힘이 모자른다면 속도 조금 더 올려서. 요 제품은 스펙상 3000W까지 버틴다고 나와 있는데 중국산이라서요. 가격은 이제 대략 배송비까지 해서 한 3000원 정도 준것 같습니다. 시나리오 쓰고 있네, 미친 새끼가. 나름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내구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일단 저렴하기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면은 원래대로 연결해서 사용해도 되고, 아니면은 다시 요 제품을 구매를 해서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. 이 모듈을 이용을 하면은 다른 부분에서도 속도 조절이나 힘 조절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도 있고, 뭐 예를 들면은 선풍기 같은데도 출력 미세 조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저가형 선풍기 있잖아요. 버튼식으로 전자식이나 이제 다이얼식으로 돌아가는 선풍기 말고 일반 구형 방식의 선풍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모듈을 이용하시면은 출력을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